1년 농사의 결실을 보는 수확기면 턱없이 부족한 일손 때문에 농업농촌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농협금융지주가 일손을 보태고자 수확철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김광수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이 김포시 고촌읍 화훼농가를 찾았습니다. 이날 일손 돕기는 올해 코로나19로 유독 어려움이 많았던 화훼농가에서 화분갈이와 흙 담기 등의 작업을 함께하며 어려운 농가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농협금융지주는 함께하는 농협구현과 농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앞으로 꾸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